그래서 우리가 지금 남은 게 삼겹살. 삼겹살이 남았으니까. 제가 구울게요. 저 잘 구워요. 고기 잘 구워? 네. 이 위에서 그냥 바에서. 저는 굽고. 아 좋네. 여기 삼겹살. 그래. 어. 여기 특별한 사람만 쓸 수 있는데. 어, 여기 게스트. 여기 박병원과 어. 조보아. 딱 두 명이야. 이 메인 셰프 옆에서 메인 셰프와 견줄 만한 뭔가를 하는 애들. 김치도 많이 남아 있다니까. 그러면 오늘은 좀 세트 메뉴로 하면 어떨까? 오늘 새로운 걸 한번 저녁 특선? 뭐야 뭐라고 설명했어? 아니요 있어 보이게 바베큐로 가죠. 아~ 그러니까 그냥 바베큐 하고 가르치고 냉 삼겹 플러스 김치. 오케이 좋다. 오케이 한번 해보자 우리. 그지? 그렇지. 그러면 한 주씩 나갈 수 있겠지. 아 맛있겠다 야. 그래? 진짜 좋다. 어 좀 그림이 나와? 이렇게? 근데 좀 뭔가 두 줄 하는 게 낫겠죠? 두 줄 한번 해보고 저기 상추 있잖아. 있거든. 우와. 아, 나 뜯어놔가지고 모아두자. 응, 네. 기름 참기름에 이거 쌈장을 올려놓으면 맛있더라고요. 그렇게 해서 하나로. 아 참기름에 쌈장을 올려놔? 네. 원래 된장인데 된장 없죠. 맛있는 된장, 집된장 이런 거 있으면. 있어 된장. 어? 우와 없는 게 없네요. 맛있겠다. 더? 네. 좋아요. 아 이 정도면 되겠다. 이렇게 하고 제가 또 퍼올게요. 감사합니다. 이렇게 나가? 네. 이렇게 하나에 크게? 네. 아니 고기 엄마가인데 살짝 너무 많은 거 아니냐? 고기 한 10인분 나가야 된다 지금. 진짜로? 오케이 조금만 줄일게요. 괜찮네.